모바일 게임 업체인 컴투스가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게임과 은행 뭐 언뜻 관련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최근 이들 업종 간의 협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게임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죠. 게임 업체가 은행에 투자를 한다고요? 네, 모바일 게임 업체 컴투스가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에 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컴투스가 K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약 770만 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컴투스의 K뱅크 지분율은 2.1%로 늘게 됩니다. 앞서 가상자산 열풍 속 성장 보폭을 넓히고 있는 K뱅크는 1조 2천억 원의 자본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컴투스가 이렇게 인터넷은행에 투자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네, 컴투스는 향후 게임과 금융과의 시너지를 높일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컴투스는 이번 K뱅크 유상증자 참여 기업 중 유일한 전략적 투자자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금융과 게임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공동 사업 발굴 등을 함께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금융권에서도 보수적이라고 손꼽히던 은행권과 뭐 게임 간 협력이 그런데 사실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앞서 하나은행도 이달 초 넷마블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넥슨과 신규 공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잇따르는 이유는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일상 금융 플랫폼을 강화하려는 은행들은 게임에 익숙한 MZ세대 소비자를 사로잡고 이에 걸맞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